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글로벌 경제 일정들을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FMC도 있고 오늘 밤에는 또 애플의 WWDC까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전반적인 일정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꽤나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또 출연하셔서 컴퓨텍스 다루셨는데 네. 지난주는 컴퓨텍스의 한 주였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사실 뭐 관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재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입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몇 번이나 금리를 인하할지 그게 더 중요할 텐데요. 지난주에 미국 5월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그런 신규 고용 규모를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결국 고용과 물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연달아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일정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뭐 말씀대로 지난주에 컴퓨텍스의 한 주였다면 이번 주에는 애플이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개최하고요. 또 엔비디아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엔비디아가 이번 주부터 오늘 밤이죠. 오늘 밤부터 10대1로 분할된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꽤나 중요한 이슈가 많네요. 일단 엔비디아의 10대1 주식 분할 이후로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또 오늘 밤에 있을 애플의 WWDC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번 이 WWDC를 이후로 다시 한번 AI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지를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월요일 시장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밤이죠. 가장 주목되는 건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키노트 스피치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겠죠. 가장 큰 관심은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에 쏠려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AI 분야에서 조금 뒤처졌다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팀 쿡 애플 CEO가 최근 5년간 AI 연구 개발에 1,000억 달러를 넘게 지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만간 빅뉴스를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팀 쿡이 언급한 이 빅뉴스가 오늘 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챗 GPT를 개발한 회사죠.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애플 아이폰에 생성형 AI를 탑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외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좀 구체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음성 비서, 시리 이게 있는데 지금은 타이머 설정이나 노래 재생 이런 단순한 명령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많은 앱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음성 메모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또 요약해주고요. 이 문자와 이메일에는 자동 답장 제한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기능들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부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 갤럭시가 유일한 AI 폰인데요. 애플이 AI 폰을 발표하면은 두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증시에서 또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10대1로 액면 분할된 주가로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면은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다가 액면 분할까지 발표를 하면서 최근까지 큰 조정 없이 상승세를 지속해왔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증시에서 가장 핫한 기업 애플과 엔비디아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함께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또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이번 회의록에 담기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관세청은 이번 달 초순,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죠. 수출액 집계를 발표합니다. 최근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준이 6월 FOMC를 시작합니다. FOMC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데요. 둘째 날에 기준금리 결정을 발표하고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래서 첫째 날인 화요일에는 FOMC가 뭐 시장에 큰 재료가 되진 못하겠지만 FOMC 결과를 하루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2년 가까이 유지되던 긴축 기조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4.5%였던 걸 4.25%로 낮췄습니다. 또 G7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캐나다가 4년 만에 금리를 5%에서 4.75%로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FOMC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미국의 FOMC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금통위 회의록도 공개가 되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 측에서 이미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뭐 눈치를 안 보고서라도 그래도 좀 금리 인하하는데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러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수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게 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준이 FOMC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현재 5.25에서 5.5%로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번에도 7번째 연속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고용시장도 좋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27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5월 실업률이 4%로 오르긴 했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줬죠.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애초 전망이었던 7월 금리 인하론을 폐기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3월에 발표된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가 3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FOMC가 몇 번 안 남았거든요, 지금. 6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그러고 나면은 7월, 9월, 11월, 11월 이렇게 4번밖에 안 남습니다. 4번 중에서 3번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물었더니 41%의 참가자들은 연내 두 차례 인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봤고요. 또 다른 41%는 한 차례 혹은 인하 전망이 아예 없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미 이런 예상이 퍼져 있으니까 연내 두 번 금리 인하로 점도표가 나온다면 시장은 다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한 번의 금리나 또는 뭐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시장에는 상당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뭐 언제 여느 때보다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5월 기자회견에서는 금리 인상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시장에 안도감을 줬었죠. 그래서 한동안 불거지던 금리 인상론이 쏙 들어갔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나 할 것인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한 힌트를 줄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FOMC 결과가 공개되는 수요일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언제부터 몇 번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CPI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보면 5월 CPI가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보다 0.3%, 전년 동기 대비 3.5%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료가 워낙 많은 날이지만 우리나라 일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나오는 5월 고용 동향이 중요한데요. 4월에는 수출 효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로 회복하면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고용 훈풍이 계속 이어졌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도 있고 뭐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일단 보니까는 현재 시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11월에 FOMC가 대선 일주일 전이어서 그때도 인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모르는 일이다 보니 그렇죠.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목요일은 좀 생각보다 한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에서는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FOMC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약간 힘이 빠진 느낌도 들 수 있는데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 그런 게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PPI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랑 고용이거든요. PPI는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잘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목요일에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목요일 이벤트로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뉴욕에서 열리는 경제클럽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일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 관계자들이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좀 발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는데 FOMC가 끝난 직후에 어떤 뉘앙스의 발언이 나올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이후에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늘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금요일은 그렇다면은 어떠한 일정이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했는데. 네, 금요일에는 뭐 미국에는 특별한 일이 없지만 네. 일본에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유럽이랑 캐나다가 이미 금리를 인하했고요. 미국은 연내 인하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인 반면에 일본은 지난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미국처럼 5%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본은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면서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상화한다는 차원이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뭐 올리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일본 내각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올해 일본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8%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이 또 많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올해 말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전미 경제학회 서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FOMC까지 또 이렇게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발언의 뉘앙스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것도 시장의 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